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름이래로 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남해 상주 모래해수욕장입니다. 아,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하는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멀리 저를 보러 오겠다고 온 길을 마당 와주신 우리 소다맘, 그리고 지인 동생 함께한 여행, 여러분들도 함께 봐 주시고 함께 즐겨 주세요. 이 노란 꽃 저 이름이 뭐예요? 아, 비댄스 아닌데. 아, 그 비댄스예요? 아, 비댄스도 저렇게 생긴 애가 있구나. 아, 달리아들이 너무 예뻐요. 아스타 같은데요? 아, 예쁘다. 하트. 이렇게 꽃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물 보면 좋아요. 야, 백일용이, 예, 너무, 애기 백일용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예쁘게 또 색색으로 이렇게 심어놨네요. 아빠 저기, 어디도 따먹었는데. 이거 너무 멋스럽다. 그죠? 방 그늘이라 약간 힘이 없는데 여기 자체가 이쁘네요. 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꽃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연의 색입니다. 세상에 너무 화산이 예쁘네요. 이 원예 예술촌은 남해 독일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과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고갯마루에 위치한 곳이라서 풍경이 특별히 아름답고, 또 독일 마을 여행하면서 함께 여기 들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는 실제로 원예인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테마별로 아주 정원을 예쁘게 갖고 놓아서 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든 조용한 산책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위지 않을까요?
저는 거위로 보여요. 아, 임파천수 칼라 좀 봐요. 너무 예쁘다. 나 여기서 저기 프린팅된 손수건을 샀잖아. 거기 탤런트 그 남자분 그분이 여기서 계셔서 그때 막 얘기하고 했었네. 이게 샤인이라고? 미니 백이롱을 많이 식재해 놨어. 너무 예쁩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클레마티스 너무 이거는 꽃꽃이라도 너무 예뻐요. 연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클레마티스는 정말 효자 같아요. 정원의 효자. 색깔마다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정말 예쁘죠? 아, 여기 보리스 나무 수영 잡아놓은 거 보세요. 굉장히 아주 나무가 정말 크기가 장난 아닌데요. 아, 이렇게 수영 잡아 키우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쁘구나. 저희는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런 많이 보고 보면서 배웁니다. 로즈마리도 로지영 최고의 정말 향기도 좋고 옥자마가 꽃이 보라보라 예쁘게 피었어요. 비디 집 좀 보세요. 아, 정말 시원해 보이죠? 날씨 더워지는 데 이런 그린그린한 거 보면 시원해 보이죠. 박원수 커피 예술촌 안에 박원수 원래 여기 살았어요. 예전부터 여기에 사셨는데 요즘은 방송안이라 멀리 다니시죠. 인기 때문이겠죠. 아기자기하게 아주 예쁘게 꾸며져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아파트 돌아보고 갈 수 있답니다. 저도 그렇게 돌아서 나왔답니다. 특별히 앉아서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앞바퀴 돌아보고 그대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좋아하다. 예뻐요. 하트 하트. 유카 꽃이 이렇게 하얗게 순백의 꽃은 처음 봅니다. 박원숙님의 커피 스토리 맞은편에 그린티라는 곳이 있어요. 실내 장식을 모두 이렇게 식물로 만들어놔서 아주 커피나무, 팥빙수 이런 걸 판매하시는데요. 굳이 그렇지 하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구경하러 들어오라고 하시는 인심 좋은 사장님이 계셔요. 담아서 팥빙수로 넣고 해서 특별히 맛있고요. 예, 이거 꽃을 좀 봐요. 이거 봐. 여기 꽃을 좀 봐. 여기. 아유, 감탄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곳이야. 들어가 있어도 그냥 나올 수 없죠. 옛날 담아서. 예, 얘, 얘 좀 봐줘야지. 아주 달지도 않고. 머스름이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굉장히 들려보시고 대박이다. 바로 옆에 엄청 딱에 예쁘게 가꿔진 주택이 아, 백화점 향기 너무 좋아. 끝까지 구경하셔도 좋을 만큼 아주 멋진 곳입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한 세 번은 가본 것 같아요. 이 집을 가보셔도 후회 없을 대박. 것입니다. 여기 와, 저 백화점. 여기 사장님이랑 너무 멋있네요. 진짜 너무 예쁘고 향기롭고 가보놓으셨다. 이 빨간 단풍도 너무너무 가시다. 예쁘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통 그들은 여기 잘 안 들리시는 그런 백화점 이제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밑에 맞습니다. 시작했어. 여러분들도 여기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저기 2층 클라스까지 올라가 있는 백화점 건물. 얼마나 그 세월이 가야지만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은목선에 은목선. 여기 앞에 있는 건 은목선. 그거 두더지 아니야? 코를 파게 생겼잖아. 아니야, 두더지 같아. 석부자 펜션, 석부자 팀버 하우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미스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네. 미스트가 뭐야?
여기서 물을 품어준다고. 안개, 물안개. 스프링킬러? 아, 여기 라인 있잖아. 버리스트들이 너무 예쁘다. 아니, 언니 집에 가야겠네. 다 따먹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치? 조각배랑 너무 평화롭지?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이 딱 돼 있는데 꽃들이 소나무 밑에 이렇게 조롱조롱조롱. 아, 예뻐요. 이 꽝꽝 나무도 너무 이렇게 단장을 잘 해놨네요. 공작 단풍요. 공작새 깃털처럼 생겼죠. 색깔이 엄청 예쁘네. 이건 뭔나? 수꾼 제라늄. 채소는 오랜만이다. 여기는 위로 꽃이 폈네. 말라진 거구나. 아우, 이거 드레스다. 네. 네, 황금 낫달 맞이. 그러니까. 수고. 죽인다. 죽입니다. 이 풀꽃 지붕이 프랑스 붕. 색깔 언니 흰색이다. 이거 세이지. 프랑스 풍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너무나 작은 뜰이기에 지붕에도 꽃을 심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라지요. 나비와 벌들이 찾아들고 달빛과 불빛이 머물다 가는 풀꽃 지붕 아래 사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 감사합니다.
그냥 아, 이 초록 꽃들 좀 봐. 아, 이 초록 꽃들 좀 봐. 초록 꽃 터널이야. 그러네. 터널이네. 터널이야, 터널. 아, 이 빨간 귀염들이, 귀염이 원숭이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아, 저 목, 떡갈잎 쓰고. 어? 꼬리 잡다가 물린다. 이거 봐. 이게 떡갈잎 수국이야. 아, 이파리가 이리 생겼네. 응, 틀리지? 일반 목수국하고. 대박이다. 너무 멋있지? 완전히 꽃송이가. 풀려고 할 때도 이쁘다. 떡갈잎 봐봐. 네. 떡갈잎 피고 있어. 장식이. 나팔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아, 저기 봐. 저기, 저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저거. 원추리에요, 원추리. 긴 시간 동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동행 감사합니다. 아, 예. 늘 건강하시고 너무 예뻐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또 여기는 멋있게 꾸미셨네. 네, 알겠어요.